10월 16일 부산 사직 야구장. 더블헤더를 포함한 주말 3연전. 랜더스는 이번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고 가을 야구 마지노선을 사수해야 한다. 선수들은 지난 사흘의 휴식 동안 가을 야구를 향한 치열한 5강 싸움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전투력을 끌어올렸다. 오늘 박민호의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인데? 되게 무거워요. 묵직해요. 몸바에 돌던지게 생겼잖아요. 경기 전 계속 내린 비 때문에 실내에서 타격 훈련을 하는 타자들. 한켠에선 서로 방망이 체크도 하면서 오늘의 타격감을 점쳐보는데, 요즘 타격감이 좋은 오태곤. 갑자기 카메라를 향해 자신의 안부를 전하는데. Hello. I'm fine, thank you. And you? 롯데와의 원정 첫 경기. 선발 투수는 부상에서 복귀한 폰트. 숨이 턱 밑까지 찬 마운드를 이끌고 피말리는 5강 싸움을 하고 있는 랜더스에 폰트의 빠른 복귀와 활약은 간절했다. 폰트는 비록 승패 없이 물러났지만 5이닝을 채우면서 팀 승리의 밑거름 역할을 했다. 3대4로 끌려가던 8회 초. 롯데 마운드에는 필승조 최준영이 올라왔다. 하지만 랜더스는 약속의 8회를 만들어냈다. 한유선의 동점타. 이재원의 결승타로 역전에 성공했다. 랜더스의 타선은 결국 롯데의 필승조 최준영을 마운드에서 끌어내렸다. 그런데 여기에는 생각지도 못한 특별한 트레이드가 있었다고. 경기 전 사직 야구장 원정팀 라커 앞. 누군가를 기다리는 롯데의 최준영 선수. 야, 니 시카라. 네. 니가 못 치겠더라. 니가 못 치겠어. 진짜. 너무 쌀바람이. 주신수가 공이 좋다며 칭찬을 건넬 만큼 최강 필승조로 맹활약하고 있는 투수다. 얼굴 가려드릴게요. 솔직히 어디 커피가 더 맛있습니까? 에이. 오늘 시즌 키즈. 엔젤이나 쓰죠. 당황한 거예요. 확실합니까? 네. 그때 커피 한 잔을 들고 나타난 사나이는 바로 랜더스의 오원석 투수. 그렇게 유통 라이벌의 1대1 커피 맛 트레이드가 전격 성사되는데. 무슨 거리 현장이었어요? 아, 그게 스타벅스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해서. 그러니까 먼저 준영이가 이거 커피를 들고 왔더라고요, 먹으라고. 그래서 자기도 스타벅스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번 바꿔서 먹어보자 해서 한번 맛봐라. 네, 한번 맛봐라. 이게 스타벅스다. 네. 언터처블 필승조는 그렇게 무너졌고 5강 진입을 위해 마지막 힘을 전했던 롯데의 패배로 이어졌다. 정말 원석 투수 커피 트레이드를 진짜 잘했구나. 근데. 아, 일리가 있네요. 그치, 일리가 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게 저가 그렇게 돼서 주영이한테 좀 미안하네요. 저희로서는 좋지만 휴식이 보약이 됐다. 마운드에서는 불펜들도 좋은 피칭을 보였다. 6회 마운드에 오른 서진용은 10경기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그리고 7회 무사 1, 2루 상황. 불을 끄기 위해 마운드에 오른 투수는 박민호. 첫 타자 전준우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그리고 아쉽게 한 점을 내줬지만 2사 만루 위기에서 다시 삼진을 잡아내면서 이닝을 마무리하고 승리 투수가 됐다. 형한테 미안해가지고 점수를 안 주고 이겼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앞투수 실점을 하고 이겨가지고 좀 찜찜하게. 팀이 이겨서 다행이긴 한데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전준우 선수 삼진 네. 잡았을 때 엄청 그때 삼진 잘 안 먹는 타자인데 진짜 어떻게 삼진을 잡았나. 다행이죠. 오늘 이겨서 다행이고 내일도 두 경기 있으니까 최소 한 경기는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치열한 5강 싸움에 벌써 가을 야구를 치르는 기분이라는 선수들의 오늘 하루도 뜨거웠다. 한 선수! 한 선수! 한 선수!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한일성 선수. 한일성 선수가 왜 좋아? 그냥 좋아요. 한일성 선수에게 한마디 한번 해봐요. 멋져요. 더 젊고 더 멋있는 선수가 많은데 그런데도 그렇다고 못난 삼촌 좋아해줘서 고맙고 야구장 자주 못 와서 아쉽겠지만 야구장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삼촌이 될게.